안녕하세요. 세종식물원입니다. 세종시 전이면에 위치한 세종묘목 플랫폼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저희가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농촌의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사라지고 있어요. 묘목을 키우려는 그런 분들에게 현실적이고 진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40년 이상 농업을 묘목만 키우신 농업인도 계시고요. 귀농을 하셔서 뭐 10년 이상을 묘목을 재배하시는 분도 계시고 진솔한 이야기도 들으실 수 있고 묘목을 키우는 기술을 알려드릴 겁니다. 농민들은 사실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묘목농사에서 자산가치 10억 이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묘목을 키우시면서 자산가치 10억씩은 다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교육을 할 겁니다. 뭐 사실 10억만 있지 않고 뭐 100억대 몇백억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너무 연로하셔서 교육을 못하시고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활발하게 묘목을 키우시는 분들이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우선 제가 1강의에서는 종자업 그리고 라이센스, 이번엔 특별히 라이센스에 대해서 돈 버는 라이센스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라이센스인데 진짜 이번에 오시면 제가 내년에 돈 벌 수 있는 라이센스가 어떤 게 있는지 그거를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강의를 해주실 분은 저 성심나무를 운영하는 김득주입니다. 귀농 13년 차인데요. 그동안 이제 제가 귀농하면서 많은 실패도 겪었고 그 다음에 잘한 것도 있는데 그런 실패담, 성공담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그 다음에 귀농 후에 우리가 귀농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예컨대 이제 직불금 수령이라든지 면세유라든가 건강보험료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보는데 그런 걸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사례들을 쭉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강의를 해주실 분은 정말 전위에서 오랫동안 묘목 농사를 지셨습니다. 굉장히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신데요. 전위에서 한 50년 묘목 농사를 재배했고 지금 현재는 본 조합의 고문으로 있습니다. 목성농원 정근성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가장 중요하신 것은 우리 전위에서 특성이 있는 묘목을 씨를 어떻게 따가지고 어떻게 저장을 해서 어떻게 파종을 하는가 이것을 좀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묘목을 어서 채취를 하는 것은 요즘은 참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저 중국을 통해서 수입도 많이 해오고 저 개인이 채취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묘목을 혹시 채취를 하시면은 저장을 어디다 해서 어떻게 이렇게 파종을 하는가 이렇게 하는 걸 알려드리고 또 묘목의 씨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묘목을 갖다가 약품 처리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1년 저장을 하는 것도 있고 2년 저장하는 것도 있고 막바로 뿌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께 강의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묘목을 파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또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파종하는 방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파종은 어떻게 두께를 어느 정도 맞추느냐, 씨앗에 따라서 다 굵고 가늘고 크고 작고 중소 이것을 갖다가 그 파종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파종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요즘 핫한 이슈 중에 엄나무 재배가 있는데 엄나무 재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나요? 이 엄나무가 사실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 채취하는 것도 상당히 드물고 우리 중국산은 또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국산을 채취를 하는데 국산도 저 낮은 지역에서 채취를 해야 촉이 잘 트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고 이 엄나무 씨앗은 잘 관리를 잘해야 여러분께서 드리고 사실은 엄나무가 옛날보다 지금은 지금 상당히 귀해졌어요. 씨앗 채취가 어렵습니다. 모래에다가 잘 저장을 하고 모래도 어떤 모래를 쓰느냐 뭐 이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잘 경청을 하셔서 다음 강의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현장에서 현장 재배와 이제 실습을 이제 보시게 될 건데 그거를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저는 전위에서 북어실 농원을 운영하고 있는 강대석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파트는 현장 견학입니다. 씨앗을 파종해서 관리해갖고 지금까지 자라왔는데 그 현장을 직접
보여드리고 특히 엄나무나 엄나무에 비롯한 야경수 그리고 메타라든지 단풍 같은 조경수의 성장 모습도 보여주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그런 것을 현장에서 직접 안내하고 소개할 그런 예정입니다. 오시면 많은 경험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강의는요.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위한 강의가 아니고 농업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정말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오래된 그 역사를 그대로 보시는 거죠. 묘목이라는 이런 농업 쪽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강의비가 10만 원이에요. 문자 접수로 이루어지는 분들, 공간이 한정되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강의를 받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자를 접수해 주시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순서별로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된다는 분들은 서둘러서 문자로 접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저기 그 자막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